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폐 투어 16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첫 시작, 민폐 투어가 시작한 지 4 달이 흘렀군요. 드디어 첫 여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브라더는 없지만 저 혼자 한번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영화가 생각나네요. 정말 네가 좋아하는 음악 하니까 행복해? 행복하냐고? 요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음악을 하는 바로 촛불하면 생각나는 가수, 가수하면 생각나는 촛불, 태양 같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촛불 가수, 민중 가수 백자님, 이분을 16회 민폐 투어의 주인공으로 제 마음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나와 주세요 했더니만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저하고 예전에 시사 노래 교실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의 상징이랄까요, 풍자송, 윤석열차부터 주옥 같은 작품들이 본인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빅히트송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백자TV도 15만을 넘어가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질투가 나는데, 같은 배짱이 계열로서 그저 처먹고 놀고 졸고 뭐 이게 우리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놈의 무도한 권력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 벌이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춤추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싸우게 된 관청, 그리고 그는 왜 가수가 되는가, 그리고 가수가 되어서도 왜 촛불 가수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철히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수 백자님을 위해서 이태리 장인이 만든 한땀 한땀 바로 그 이태리 타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촛불 영상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수천만 명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맨날 나오는 우리 김맹구씨 한번 민폐토에서 다뤘죠. 우리가 이제 정중하게 바둑 두면서 알까기로 결국 엔딩했던. 그래서 백자님 같은 경우도 가수가 나오는데 뭐 몇몇 분이 나오긴 하나 늘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 바로 촛불 가수 백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한땀 한땀 제가 싹 벗겨보는 시간을 이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와이키키 해변까지 가진 못했고 저 혼자 와이키키 해변의 느낌만 쿨하게 가져가면서 서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야외 올로케 세트장, 예, 심지어 먹을 것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세트장에서 추억의 우리 노래들 함께 그의 삶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키키 해변 같은 심지어 먹을 것까지 있다고 하는 그 서울의 소리 옥상 야외 세트장으로 가서 백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민폐 투어. 네. 16회. 주변님들에게 정말 민폐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네. 하세요. 네. 네. 아니, 뭐, 윤석열 정부가 끼친 민폐에 비하면 뭐, 이건 뭐, 도둑지혈이지. 정말 그럴 만두하죠. 만두까지. 네. 야, 아재 개그의 향연. 네. 여름 특집. 네. 본격 프로그램을 야외 올로케로 진행하려다가 허니볼 스튜디오. 우리 저 백자님과 제가 했던 시사 노래 교실의 대표곡 중에 생각난다. 그 허니볼. 아, 그거였구나. 여러분 그 노래 떠올랐죠? 그 허니볼처럼 사각거리며. 아, 사각거리며. 사각. 예. 노문도 사각. 사각. 예. 전 세계를 좀 휩쓸고 있는 사각. 사각의 나간다. 그 홍이불 그대가 만들어준 홍이불 덮고 신나게 달리던 라마다 르네상스
Generation. 존경을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좀 혼입을 덮고 당신을 생각하면 통정냄에 뜨갑니다. 뺏기 바바바방 그대가 덮어주던 이 혼입을 외로운 밤이며 품에 감고서 그대를 그리네. 옛일 생각나 그러면 이번에는 1절만 한번 느리게 원래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1절만. 느리게? 아, 느리게. 느릿느릿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딱 뭔가 쓸쓸하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 자세를 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갖고 왔는데. 생각나간다. 혼입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입을, 아, 진짜. 그렇게 가리고. 아, 이게, 배우님 진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찍는데 이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어디까지 불렀더라, 내가? 전부 다 합시다. 그, 네, 알겠습니다. 스위트는 네, 들어왔어. 아, 아니, 약간 부끄러워요. 그랬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그대로 아, 나왔지 네. 않습니까? 해야지. 아, 스위트룸 맞아요? 스위트룸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 땀... 스위트 말고 스위트. 네. 네. 땀이 나오는, 아, 예. 네 개가 없어, 지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청소 보겠습니다. 네. 많이 후원해주세요, 서울 소리. 그 누워서 지금 채팅 보시는 거예요? 통정내매 해야지, 통정내매. 아, 통정내매. 채팅 보는 것 같은데. 계셔 보세요. 생각 나가간다. 그 혼입을 그대가 만들어준 혼입을 덮고 신나게 달리도 이제는 가버리 숨기고 혼이불에 추워 생각 나가간다. 그 혼이불 그대와 둘이서 빨던 폭탄주 연애가 열리던 라마다 내 삼생 이제는 가버린 하세요. 멘트. 종영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어요. 여기 당신이 준 호디부를 덮고 당신을 생각하며 통정매매 들어갑니다. 4절. 그대가 덮어주던
아, 괜찮습니다. 아, 국물에 묻었네. 국물 묻어서 어차피 자기가 드시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가만히 있어. 아, 그래서 저희가. 좀 먹겠습니다. 야외 스튜디오, 예. 먹방 형태로 한번. 실제로 먹고 있는 거라가. 실제로 먹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예. 또. 그럼 굉장히, 특식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병이 잘 먹었습니다. 우리 한 것 치고는 이게 서울 소리에 어떤 그, 엄청난 제작비를 투여한, 예, 백자님 편. 백자님 아니면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왜, 내 핀도 준비를 안 했네. 아, 내 핀 뭐 없어도 돼. 없어도 되고. 컨셉이. 네, 자, 이게 배우님 몇 회라고요? 네. 16회입니다. 아, 16회. 네, 16회. 7월 1일이 되겠죠? 네네. 6, 7, 8, 9, 10, 1일. 2일인가? 뭐가요? 7월 2일이 되겠군요. 일요일. 아, 1월 2일입니다. 예, 7월 첫, 여름의 첫, 예, 본격 여름의 첫 방송. 여름 바캉스를. 예, 그러네. 건물 옥상 같은 데서. 사실 이게 지금, 이거 키우면은, 나무가 있어서 굉장히 모양이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걸 좀 저희들이 더 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나름대로, 이게 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또 예. 누구도 부르지 않아도, 우리 갑니다. 예. 원래 이게 오늘 장마여가지고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전남이랑 비 많이 온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비 많이 온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 라이방을 준비했는데 이제 땅 뺏습니다. 아주. 예, 저 이것도 우리 배우님께서 주신 예, 라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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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우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라이방. 예, 원래 이제 대표 브랜드가 레이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라이방. 한국에만 수금표, 삽, 뭐 이게 힘쓴다, 뭐 이런 거. 그게 미원, 뭐 이런 거 다 같은 거죠. 네네. 공고. 예. 그렇지. 크리넥스. 그렇지, 그렇지. 그 대표 브랜드가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되어버리네. 네. 뭐,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그러면 검찰, 이런 거잖아. 서울에서 일본 남쪽 이런 겁니까? 아니요, 서울에서 일본 백은종이 됩니다. 왜냐면, 고속경찰 저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저는 좀 피해야 되고, 저는 또, 형님 아니까지 뭐, 그거 없으니까. 잠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뭐 봐요, 뭐. 예, 잠깐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가신 거잖아요. 아니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달. 뭘로? 뭐 명예훼손 이런 거죠. 누가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저는 김상빈이 예, 고소해가지고 엊그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 분들 추천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그랬지. 그리고 달성군에 가가지고 제가 그 간 김에 또 박근혜 탐방까지 했습니다. 아. 조용하네. 거기 관광이 하나도 없어 이제. 장사 망하게 생겼더라고. 내가 지금 박근혜 친박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만 친박들도 지금 선거 준비에 최경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박 주동합니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나옵니다. 이병훈 나온대. 이병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종범도 나온다는 얘기 있죠. 그, 세 명, 트리오가 나온다는 얘기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야말로 빵동기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빵동기들. 다 4, 5년씩 살았죠. 만기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그래도 3, 4년 이상 살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적이를 저렇게 헤쳐먹는데,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태극기 보다가 이거, 저,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지. 네. 아무튼, 그, 저, 김상일도 고소당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연락이 많이 와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좀 해서, 좀 연합해가지고, 이런 걸 좀 한번, 뭐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럼 이 영상으로 또 고소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미, 고소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고소당할, 아니, 고소당할 그 영상이 많기 때문에. 네. 참, 그럼 자주 출동하시겠네요, 경찰서에도. 이제 그러게 되겠죠, 뭐. 안진걸 이런 분들은 뭐, 그거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뭐 다, 지금 거론된 인물들 다 또민 대통령 거쳐가신 분들입니다. 아, 여기 거쳐가면 혹시 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아, 뭐, 변희재, 안진걸, 뭐, 김용민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분들은 다. 아, 제가 갔더니, 그 김용민 목사를, 네. 수사했던 그 수사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도 묵비를 하셨나 봐요. 아,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묵비 하신다고. 묵비했습니다. 아, 묵비를 처리했습니다. 저는 얘기 실컷 했는데. 아, 근데 꼭 죽으시라고 하네. 말하기도 괜찮고. 아니, 그 생방송 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아, 근데 뭐 수사관한테 뭐 얘기해봐요. 뭐예요, 그거? 아, 경찰은 지금 저거 좀. 한동훈 장관 휴대폰 찾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거긴 강력계고, 여기는 사이버 수사계니까. 사이버다, 사이버. 사이버 수사는 사이비도 많이 돼. 핸드폰 뭐 잊어버린 적 없으세요, 지금? 뭐 옛날에 많이 뭐, 저 지금은 뭐 잊어버린 강력계 부르셔야 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나도 그 정도는 안 되겠어요? 일국의 장관이 한다는, 뭐, 일국에 그래도 나도 뭐. 아니, 배우님이 뭐, 한동훈에 비해서 뒤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엄청 나이도 더 많고 뭐, 머리도 있으시고 뭐 나이도 있으시고 머리도 뭐 좀 있죠. 머리도 있으니까 머리가 더 웃는 거지 마세요. 머리도 있고 나는 뭐 멋쩍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일단은 은행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 저요?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말씀드린 것도 당했고요. 아 고소 고소미? 예 고소미. 그리고 뭐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또?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제 집회 들어오면 공연 들어오면 아 공연? 네네. 그러면 지역 촛불들 이번 주에 이제 아. 부산에 아 이거 일요일 나가 있는 거죠?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 로컬도 많이 가시고 로컬도. 그러면은 이게 생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촛불만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 아주 유튜브. 아 유튜브로 어느 정도 기초수 아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아니 해결됐어요? 네. 아니 저는 워낙에 생활비만 10만이야 지금 10만 15만 와 그 사이에 내가 뭔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이에 5만이 야 배우님이 야 배우님이 저 시사노래교실을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그걸 다 대박했지 않습니까? 쳤어요? 그럼요. 어디 저하고 말고 헤어지고 나서 내 옆에서 뭐 안 돼? 그때도 잘 됐어요. 잘 됐나?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컨셉을 따로 독자적으로 백자TV에서 또 하고 계시는 거 그게 재밌어? 이게 워낙 풍자성을 계속 하는 거니까 아 원래 하는 거잖아. 네. 그건 이렇게 써있는데 이제 배우님이 아이들 많이 키우셨잖아요. 아 그러면서 약간 시너지가 더 나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배우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역시 제가 사야 되는데 이거. 야 그래도 저 지난 방송 박진영 편부터 해가지고 저 대부분의 그 특히 또 이동형 작가나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네. 제 옆에 있으면 뭐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악선동을 했거든요. 아.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도 계시네. 표정이 물론 선글라스 넘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의 눈빛 같았어요. 진짜 어떤 모티브도 없고 동기부여도 돼서 내가 영혼이 안 느껴졌습니다. 영혼 느껴졌어요. 진실의 눈빛이요. 선글라스 넘어 보이는 진실의 눈빛.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촛불 집회를 이 정치적 자유사 표시면서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베이스에 네. 유튜브 하는 정도 되는데 그게 시사 노래 교실이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도움이 됐다. 배우님 덕분이 컸습니다. 아, 진짠가? 배우님한테 정말 잘 배우면 된다. 이런. 아, 배우자. 저는 연기자니까 연기가 계속돼가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행이라고. 그 당시 아마 시사 노래 교실 할 때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네. 윤석열장. 네, 윤석열차. 비 내리는 용산역. 네, 맞아. 윤석열차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건의가 나들고 야오 검사들이 설치고 이러다 건진 천공 뭐야 법사들이 아, 법사들이 깝치네 깜빡깜빡 박수 치고 계세요? 이거 대박 줬어요. 100만 넘었죠? 아니요, 100만 가까이 안 됐나? 아, 그때 맞아. 쇼츠가 그게 넘었던가? 네, 너무 넘었지. 내가 보고 때만 해도 그랬는데. 네. 운전열차도 했다고. 그 덕분에 아주 제가. 아. 배우님이 정말 그 개사 천재시거든요. 아. 우리 무슨 보라는 망했잖아. 네, 해주겠다. 어쨌든 그 정신을 제가 이어받았으니까 네. 남태우 배우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뭐 살아있는 열사 정신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아, 유튜브로 내 기본적인 네네. 베이스 행동에 네네. 또 어떤 큰 제약을 안 받을 정도는 이제 해결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와, 정말로 덕분에 제가 야. 아내에게 요즘 사랑받고 있죠. 오. 남편은 괴물을 열심히 하니 기반이 잘 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분발하십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학 들어가서 1학기 때는 시위를 친구들이 많이 할 때 이제 옆에 있으면서 저 연구 활동도 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이랬거든요. 합점이 안 좋아. 그 다음 학기부터 시위 주도하고 돌 던지고 막 매일 집회하고 이러니까 성적이 올라가 한참 올라와서 교수님들이 그냥 애인 줘야 된다. 아니 그냥 동대미 공부하셔가지고요. 잠깐 해도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옳은 일을 하면 되는구나. 아, 이해 안 되는데 보통 라이싱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얘는 야 빨리 졸업시켜야 돼. 야 A볼 타줘 A볼. 아 그럴 때는 있어. 나는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또 저는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어? 저 교수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 아, 저희 같은 과였나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학과인데 지금 다 예술 하나 예술.
그러니까 이게 배우. 진짜 안 되는 게 경영이잖아요. 안 되지. 근데 지금 유튜브 경영되잖아. 아, 이거, 아, 이거 사실 제가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도와주죠. 나는 이제 국가 경영 본 거지. 국가 경영. 아. 혁명, 뭐 이런 거. 같은 관지 몰랐습니다. 같은 관지, 나 원래부터 알았어요. 아,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디파트먼트. 그렇지. 그렇지. 이거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 네.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예. 디파트먼트. 디파트먼트. 네. 디파트먼트. 예. 야, 폴리스 디파트먼트, 네. LAPD, 그것도 PD잖아. 저는 박성도 PD 파트에 갑니다. 지난번에 안내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학고 문화, 우리 또 50, 60, 40세대를 들었을 때는, NLPDR의 완성. NLPD, 촛불, R, yeah, Revolution, yeah. 이게 완성입니다. 예, 이제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황망한 시대. 자, 그러면은. 생계를 그걸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 촛불부터 서울 촛불까지 노래 다 하시잖아. 이제 불러주시고 상당히 많이 하죠. 불러주시면 갑니다. 거기는 그냥 사비 정도 그만이만 받으시면 진짜 노력하시네. 야, 우리 아저씨 그걸로 하시고 그냥 부인 좋아하시고 아드님은? 예, 아드님도 열심히 또 응원하시고 대모하시고. 아, 대모도 하시고. 예,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한 줄 알고. 할 때는 이제 계속 근데 전차병 제가 한번 전차병 그 저 애 데리고 뭡니까 그 외박 나갑니다. 그때 간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맞아. 전차병이 아니라 장갑차죠. 장갑차는 전차랑 다르다는데요. 네, 다르대요. 나는 지금 헷갈린다고. 닦으세요. 민폐예요. 장갑차. 손해 뭐 손해. 장갑차는 장갑이고 전차. 아, 전차 쏘는 거죠. 장갑차는 이 장갑 이거 이건가 상차인가? 아니면 만약에 들러 쌓여 있는 이 장갑차고 전차는 대포가 쏘는. 장갑차는 병력을 수송하는 차래요. 아. 그런데 그 병력 수송하는 데 사람이 조금 안 되니까. 아, 뭐 완벽하게 해서 무장을 한 거죠. 그런 장갑차라고 하고.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공격을 받으면 쏴야 되니까 총 같은 건 입고 있고. 전차는 이제 그야말로 전투 차량인 거죠. 어. 일종의 아들 이제 수송병이다. 아니 같은 일종의 그런 거죠. 운전병, 운전병. 전투 운전병. 운전병이 아니라 운전병. 전투 운전병. 네네. 무슨 맛있네. 제대하자마자. 네. 대모에 대열해. 예, 예. 이것도 이제 빌려드릴게요. 아유, 주세요. 데모하자마자, 아, 데모하자마자, 제대하자마자 데모하자마자 제대해. 아, 헷갈리네. 헷갈리네. 아, 헷갈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럼 가족 관계는 3인. 네네네. 아, 그러니까 행복한. 다 이제 한 번씩 이제, 고소고발로 인해서 경찰서 출동하는 것 외에는 네. 일이 없다. 제가 이제. 그리고 경영학과에서 왜 노래를 하게 됐습니까? 아, 그 얘기 다 드릴게요. 예.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제. 기자회견? 부르네. 예, 네, 많이 불었어. 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불었어. 야, 이거 좀. 저 둘이 네 개 먹고 있어, 6가지.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어. 아무튼 그 기자회견은 이제 그 고소 가면서, 조사 받으러 가면서, 네. 경찰서 들어가시는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아, 약간 긴장은 되죠, 긴장은. 배우님이야, 뭐, 사회부장 출신이고 원래 파이프 휘두르시던, 파인백 넣으시던. 아니야, 파이프 교사. 휘두르라고 주장을 했네. 네, 그런 분이 내가 안 시켰다, 이런 식으로. 후장, 수장위원장, 특별위원장. 순수한. 일반 학생 아닌가? 아, 순전 일반 학생으로 위장하신 분 보고. 거기도 얼마나 설명하게 생겼어요. 누나도 뭐. 아니, 그래가지고, 네, 경찰은 93년 전에 한 번, 조사관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30년 만에 가니까. 아, 그렇지. 아, 뭐 다리가 울려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전배태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와서 아. 이제 많은. 시민 다리가 울려진 사람 네. 기자회견까지 해? 아니, 그 친구들이 응원해주신 거지. 아, 일 크게 만드네. 한 70살 넘으신 그 어떤 시민분 오셔가지고. 네. 이거는 지금. 그 김상기 명예훈장 일단 김상기 명예훈장 명예를 주신 거다 많이 말씀해 주시고 내건 종수님 느낌 나는데 내 이름은 네, 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할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지나가시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씀 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니까 네 이래저래하다 걔는 구구 유튜버가 아니라고 걔는 그냥 민족 반역자라고 아유 세신 분들이네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아무리 걱정됐는지 기자회견 자리에 맞더라고요. 장갑차병 전직 장갑차병이 네 맞더라고요. 아버지 파이팅! 집안은 제가 알아서 들어가지고 대단하게 들어가시기 바라는 얘기가 아닌가? 아, 네. 깜짝 놀라. 아니, 제 주변에도 있는데 대리리가 까치인가? 왜 지금 까치고 까치를 해요? 예, 까치고 한 대를 해요. 표준이 금방 담아먹는가? 벌써 가을인가? 찬바람이 불면 경이 떠난 줄 아세요? 불렀어요. 예, 경이 떠난 줄 아세요? 아유, 자료 음악으로 하나 내긴 내야 되겠다. 우리 히트곡 중에 한 개. 히트곡 많죠, 그리고. 뭐 많죠. 그늘에. 말 달리자. 아, 말 달리자도 있었지. 한두 개가 아닌데.
하초 계속 있는 뭐 상처로운 지금 들리시죠? 이게 뭐 대신 임박했나? 아, 임박했네 임박했어. 야, 다 같이 따라 불러봐요. 찬바람 불면 꽁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찬바람이 불면 아크로비스 앞에서 꽁이 떠난 줄 아세요? 찬바람이 불면 꽁이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역겹지 않습니까? 역겨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수박도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협치만이 남아있겠죠. 한때는 내 멍한 마음 흔들어주던 그래도 차가울게 변해버리고 담배기 다가오 다실까요? 찬바람이 불면 줄일 외로워지겠죠. 빰빰빰빰. 그렇지만 이젠 다시 주식 생각하지 말아요. 간주는 배우님 랩. 랩 하셔야 되는데. 한때는 경멍한 마음 흔들어주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울게 변해버린 걸 퇴진이 다가오 가실까요? 찬바람이 불면 경도 외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정치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다면 이젠 다시 인기 생각하지 말아요.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가볍치면 되지 청와대의 잘못인가 나무들을 알고 있지 점초 뱅기 타면 미쳐지지 간택 되면 사랑받지 줄잘 서면 성공하지 백 있으면 용산 가지 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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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쳐 점치고 내 말대로 우리는 달려야 해 촛불놈이 될 순 없어 마가리 잠 바라바라바라밤 마가리 잠 마가리 잠 마가리 잠 가는 거지 그댈 위해 조져야 해 모든 것은 막혔지만 우리에겐 힘이 있지 점쳐 통치는 어려운 거야 복잡하고 야비하지 잊으려 잊혀질까 상처받기 쉬운 거야 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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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치면 천공만세 우리는 달려야 해 촛불과 싸워야 해 마 달리자 마 달리자 마 달리자 마 달리자 마
가리키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접치는 것 뿐이다. 풍월도 바라냐? 어이 이봐 거기 슬리퍼 신고 있는 친구 이리 나오라고 구소장 받아. 달리자. 자 그러면은 네. 현재 근황은 알아봤고 네. 갑자기 경영학도에서 왜 그럼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으신가? 저도 연기 따위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음악을 잘 못하잖아요. 아니 뭐 이거 충분히 제대로 배웠으면 제가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던데? 그런가요? 뭐 한번 해봐 이러면 그 뭐 준비해야 된다 뭐 이래가 안 된다 저래가 안 된다 날씨가 마당이 기울었다 날씨가 어떻다 안 돼! 근데 백자님 이거 왜 바로 되잖아. 부요리야 거의. 네. 주문이고 부요 어 VOS 뭐예요? 비디오 온 디맨드 아니구나 송인가? 어쨌든 주문형으로 바로 되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아. 민중가수 촛불가수 이런 그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데는 배경 고등학교 때 휘쓰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친구가 피달기 쳤어요 얘가. 이렇게 작곡을 하더라고. 제가 시를 주면 제가 작곡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 이게. 이게 노래가 되는구나. 야, 그럼 몇 시에 내가 갖고 불러 한번 붙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친구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야, 뭐 괜찮냐. 구소다 못하니까. 아, 구소야 뭐. 이 구소가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네.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경찰서 간다는 건 진짜 얼마나 큰 일이에요. 솔직히 경찰서는 안 가는 게 요즘 병원하고. 아우, 안 가니까. 저도 못 알리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친구야 고맙다. 아 그분은 지금 뭐 하시고? 친구는 뭐 저 잘 살죠. 아 노래는 안 하시고? 네 노래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그 동기업. 동기업이 지금 이제 저희 나이니까 높지. 꽤 높은 직책이에요. 뭐 이사급 아니면 최소 무자. 지금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아 최소 무자급 아니면 최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원장이나 뭐 국민권익위원장도 쫓아내려고 하지만 야 진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색출을 못해. 아, 다 못해. 공기업에서 많아. 우리 지지하는 사람 많고 어, 부장급 이사급에도 많아. 그럼요. 사실 47년 6월 항쟁 때도 화이트 칼라들이 이렇게 가세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아, 이번에 그 토요일 그 네. 행진 토요일 할 때 6월 말에 네. 와 진짜 신청으로 왔는데 네. 응원해주는 시민들이 엄청나더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어, 너무 좋더라고, 정말. 대선 장구. 87년 분위기. 어, 대선 장구. 네. 이게, 그게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데, 공기가 느껴져요. 공기가 다르다고, 그게. 예를 들면 뭐, 군부 독재 전두환 시절에 서울시청 앞에 내렸을 때, 1985년도 경찰 전관이 쫙 둘러쌀 때 그 시원한 공기하고. 85년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는 게 몇 년이야? 지금, 지금 또 시청역에 내려서 촛불 집회하는 공기하고 또 달라. 공기가요? 공기가 달라. 이게 암울한 시기에 공기가 다른데. 85년도가 이런 편이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 촛불 행진했을 때는 그 공기가 왔다는 거잖아. 약간 탄핵이 기운이나 뭐 이런 게 왔다는 거잖아. 중일인가? 중일쯤 되겠지. 뭐, 그게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 어르신 좀 만지면 좋죠, 그치? 예. 네.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고, 너는 원래 장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이제 민중가요를. 애시당초? 예, 네, 주로 한 거죠. 이제 고3 때 종교조가 있었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민중가요 그때 이제 데모를 한 거죠, 고3 때부터. 아, 전공협 그래가지고. 네. 전국 고등학생 협의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아,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로 추정되는군요. 전공협. 네. 전공협, 전공협. 제 후배들도 그래서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한 500등 하는 경우들이 많이 봤죠.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그 운동에서 뭐 이제 핵심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열혈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선생님을 잘러? 나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데? 이렇게 나서 막 삭발하고 막 와 소장이 좋다. 막 학생부장 막 너무 억누르는 거예요. 막 저는 흥질러가지고 제가 굉장히 소심한다는 생각이에요. 아 근데 노래도 하고? 아 그때 노래 안 했죠. 그 노래는 이제 그 친구 덕분에 아 그 사진 찍으러 오셨네요. 친구 덕분에 이제 고3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기타 사가지고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 제일 했죠. 기타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아, 야 이거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아 음악가 기본 어쩌 소양? 있지. 어쿠스틱 기타가
세 슬래시 기타 하나 일렉 기타 하나 다 세대나 의외로 많진 않네. 아 그래요? 다섯 집은 엄청난 거죠. 그럼요. 비싼 건 천만 원도 넘잖아요. 아 비싼 기타들은 뭐 천만 원 넘는 많은데 저는 천만 원 넘는 기타는 없고 어. 배우님 좀 말 두셔가지고 아유 천만 원 넘는 기타 하나 좀. 아유 제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백골이 좀 남쪽 집에서 뭐 다 썼는 거 아니 진짜 천만 원 넘는 기타가 있다고 뭐 궁금하잖아요. 그러고 아 근데 진짜 소리가 부르면 진짜 좋냐고 그러시잖아요. 네. 아니 한번 쳐봤거든요. 티가 난다는데 오, 치니까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말과 놓고 싶지가 않아요. 아, 보면 막 치는데 막 이 소리가 어우 너무 좋아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솔직히 조금 비싸면 좀 더 그만큼 차는 아, 진짜 뭐 왜냐면 차는 뭐 어차피 이동 수단이니까 똑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엄청난 격차는 안 나지만. 어, 그래요. 그런 거 모르죠. 악기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네. 저도 지금 막 다 좋은 악기들입니다. 팬들이 사주시는 거 그러셔가지고 제가 산 거는 한데. 그러면 한 30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민중가수의 길을 걸으시네. 네네네. 이야 대학교 이제 노래 제가 마틴하네. 노래배도 하시고 네. 이야 진짜 오래 하셨네. 그러면은 그때 왜 하신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지금 민중가수라는 분들은 네네. 많잖아. 네네. 그분들하고 또 결이 좀 다르잖아요. 왜요? 배짜님 같은 경우는 비슷하면서도 수정가요도 좀 하면서 아. 또 라이브 콘서트도 하고 뭐랄까? 저는 이제 그야말로 전천후인가? 마구제비. 아 마구제비 닥치는 대로 진짜 전문형이네. 그 배우님한테 제가 배운 거죠 그런 걸. 저도 뭐 그렇게 어떤 합니다. 순간에도 네네. 저도 뭐 우린 살아남는다. 저도 뭐 특별 작품은 없습니다. 뭐 잡초형 범죄하라면 범죄하고 형사하라면 형사하고 뭐 다 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주문형도 아, 그 저 배우님 나온 거 그거 뭐였죠? 그 무당 아 대무가 예. 대무가 내가 그거 봤지 않습니까? 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배우님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야, 그거 진짜 좀 떴어야 된대. 네. 배우님 멋있게 나오면 여러분 꼭 봐주세요. OTT에서만 좀 잘 됐어. 네, 극장에서 죽 썼고. 네, 그때. 극장이 지금 CGV도 못 낳는다는 판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이 무당 정권이니까. 네. 김건희나 천공 이런 얘기 하면서 약간 마케팅 했으면 제가 보기에 그거 100만각이었어요. 그니까. 재밌었는데. 아유, 나도 무당이다. 무당 좀 좋게 나오는 거 내용 보면 나쁘지 않다고 정치 개입은 안 하대 좋은 내용으로 그게 좀 그거 좀 재개발 이런 거 그런 걸 벌써 재개발해서 악의 무리들을 무당들이 못 찌르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뭐 벌려가 아니니까 네네 못 찌르고 또 청년 실업을 위해서 또 하나의 직업으로 쓰고 아 그런 맞아 그런 거였죠 동기부여가 네. 흥미로워 그때는 뭐 마구제비로 그거는 평가가 극과 그 호불호가 네.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분은 의외하시고 이런 곡이 굉장히 아예 다르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제 연기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정말 그 강성범 씨도 오늘 출연했거든요. 개그맨 강성범 어, 밑에 쪽에 아 여기 어 강성범 씨도 강성범 씨도 저보고 뭐 대사가 필요 없다 가만히 서 있어도 무당이다 뭐 이런 극찬을 해줬는데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연기가 왜 그 따위냐 여기 출연해가지고 여기 출연한 사람 중에? 아 출연한 사람은 그렇게 아니죠. 아, 지인들 출연한 사람 중에 어, 그런 사람 있으면은 사람도 아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 영화를 쳐보지도 않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유튜브 설정 아, 보고 맞구나, 그래서 뭐 사실 근거는 마작 큽니다.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 잘 알지도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실 때는 제일 안타까워. 뭐 우리 유튜브에도 그런 놈들 많아요. 많아요. 뭐 어떤 놈 그 네. 뭐 저쪽 편만 그런 게 아니야. 저쪽 편만 이쪽 편도 그래.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은 30년 그렇게 하시고 가장 인상적인 집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 촛불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나 제가 촛불은 촛불을 다 나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미선이 여순이 뭐 그때부터 나갔죠. 그때 그 악마라고 하는 친구가 처음으로 그 교보문고 앞에서 들기 시작해서 이게 촛불이 퍼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 예, 맞아. 효승이 미선이 이때 촛불, 그 다음에 광우병 촛불, 아, 그 전에 그 탄핵. 탄핵. 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탄핵 촛불, 광우병. 또 탄핵?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박근혜 탄핵 시키니까. 네. 16년에 하고 이번에 이제 한 건데. 그 전에는 약간 그 촛불을 마치 그 멀리 옥상 위에서 딱 찍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많이 모였네. 이런 거를 그때는 느꼈다면은 관찰자 시점.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엊그제 그 행진할 때 제가 같이 가는데 정말 몸이 엄청 불편한 분이 절도 3시간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불빛으로 보이지만 네. 가까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처절한 아. 정말 그 자리를 지키는 네. 아,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런 게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뭐 우리 운동하면 뭐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거 맨날, 맨날 공부했지 않습니까 맨날 하죠 맨날 하죠 뭐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고 네. 막 했는데 실제로 뭐, 겪었다 이제 아 그렇죠 이제 뭐 머리로는 아는데 네, 머리로는 알지 머리로는 배웠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경험이라 이런 게 잘 몰랐었는데 아. 저는 지금 촛불이 그게 감동적이에요 진짜 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아, 정말 예, 예.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듯이 네. 인생이라는 게 에,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아. 보면 비극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촛불 지나가면 야 장엄하다 백만이 모세 이전 끌은 물치 있고 희망차고 막 근데 가까이서 보면 삶의 비에 들어가 힘든 고통 속에서 나와서 노력하고 그 이게 다 보입니다 다리 절도 꺾으면서 네.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는 그동안 촛불도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그러면 민주당 혼자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아. 근데 이제 사실 또 이런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배우고 가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 그런가요? 평론가 이것들이 뭘 알아? 뉴스 신문 몇 개 보고 나불나불 그리고 말이야. 평론가 누구요? 그 평론가 안 추워. 아, 좀 세게 하셔야지 뭐. 아니, 같이 출연하는 사람이 많네, 제가 네. 보니까. 예. 아, 좀 세게 해주셔야. 뭘 알아, 니들이? 프로가 좀 뜨죠. 누구, 인생을 알아, 니들이? 누구? 아, 많아. 이니셜로. 아니, 안 해도. 내 그깟 탄압이 눈에서 어차피 내 출연 안 하는 거 상관없어. 뭐 서울의 소리에서 내가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아무도 네. 없고. 네. 서울의 소리는 상대,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이 그냥 야외 올로케로 음식 시켜놓고, 제가 저 우리 시사 노력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우리 혼입을 듣고, 김건희 우리 여사님 혼입을 듣고 그 노래 생각나서 이거 하나 걸쳐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좋네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냥. 다음에는. 방치야, 방치, 이거는. 맥주 좀 갖다 놓고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맥주. 아, 맥주도 좋지. 지금 쉽게. 짜장면이 많이 불었다. 그, 저... 많이 불었어. 아니, 밥도 안 드셨는데 이건 어떡하려고? 예? 이거 안 드시려고? 짜장면이 많이 불었지. 조수님 뭐야, 그. 아이, 조수님 먼저 어디 또 어디 모체에 계실 것으로 추정되고. 네. 나 꼬랑물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예. 어차피 뭐 다 날아가네 아이고 나 젓가락 날아갔네 아이고 젓가락 또 있어 아 또 있네 한개 더 있어 네. 아 거기도 있어 거기도 있어 아, 배우님 준비가 아주 철저하시네요 네 치매합니다 우리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브레인 안에서 안 나가겠다 해놨잖아 도망 못 가게 아, 그럼 딱 젓가락 네 또 브레인 밖까지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짜장면 한번 먹어보십니다 그게 너무 불어 터졌네 이가 자꾸 이쪽으로 오네 아이고. 야, 이제 좀. 이거, 협찬이에요? 예. 예? 아, 협찬 아닙니다. 순 제작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 맛을 뭔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쪽 과기를 홍보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홍보해도 되겠네. 한번 해드릴까? 당산동, 네. 희대등, 02677-9888. 예, 혹시 꼭 88 정도네. 9888. 예. 네. 어이, 맛있습니다. 인상적인 집회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일과는 어떻게 돼요? 일상활동이. 스튜디오에서 뭐 준비도 하시고. 네. 작곡가. 내가 뭐 놀고 먹는 게 일이니까. 아, 그럼 나하고 똑같지. 예. 형은 저랑 뭐 똑같죠, 뭐. 너, 우리 뭐 배짱인데, 뭐. 예, 놀고 먹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개미처럼 살 필요 없잖아. 놀고 먹다가. 이제 뉴스 보면 이제 마음 내키면은 노래 만들고 이제. 아, 일어나면 많이 응감. 예. 어떨 때는? 예, 열받을 때. 아, 열받으면 이제 장작 여기 예. 올라오는? 아. 그럼 지속적인 단합을 해줘야 되겠네. 그 정말 그 저희 뮤즈들이죠? 뮤즈네, 진짜.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진짜 한동훈까지. 한동훈 진짜. 아. 뭐, 그럼 뮤즈에게 맞춘 노래 하나 하시지. 뭐, 받쳐 그러면. 아. 뭐가 있을까요? 뮤즈. 뮤즈라면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생각 안 나고 이러면 뮤즈가 아니지. 아, 요즘 뭐,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기타가 지금, 요, 땡볕에, 저, 땡볕에 쪄가지고. 사실 여러분 지금, 기타는 포기했어요. 굉장히 뜨거워해가지고. 뜨거워. 아, 안 보이는구나, 전혀. 네. 이 그늘 아래 가려가지고. 그래, 그늘에 있는 것처럼, 그늘에 있긴 있지. 네. 그렇습니다. 자, 뮤즈의 노래, 뮤즈를 위한 노래. 아, 최근에 그거 있네. 뭐? 방사능 오염수.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예?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나 생수로.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하루만 쳐 마셔도 우리가 인정해 줄게, 뭐 이런. 근데 음악성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 아이고,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정도는. 가수가 뭐 좀 어느 정도 돼야지. 배우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에이, 그래요. 그래도. 있다. 아니, 이게 무슨 시조도 아니고, 리듬감도 있고, 뭐 있어야지. 아, 그거 여기 있잖아. 그렇게. 안전하 니나 마셔라. 나도 하겠다. 하시네, 네.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제 노래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 한번 듣고 나면, 야, 이거 나도 하겠다. 아, 이렇게. 이게 핵심이다. 좋게 말하면 대중성, 나쁘게 말하면 약간 낮은 음악성. 아이고, 저에게 높은 음악성입니다. 아, 제가 하시는 최선이기 때문에. 아, 겸손하신 분이야. 아. 미국 짜장면, 어때요? 말문이 좋죠. 야, 따로 좀 담아드릴까요, 이게? 네, 괜찮습니다. 젓가락 더 있어.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언제 담으라는 거잖아, 이게. 형님, 천천히 많이 드세요. 그럼, 제가 또. 아, 저는 그 집이 길 건너편이니까 금방. 아, 그래요? 형님, 대구에서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 300km 밖에 안 돼요. 한 270km 정도. 우리 좀 가까워, 우리 대구 중에서도. 금방 오죠? 응, 달성군이라서가 금방. 뭐, 한 시간, 한 95분이나 100분 한 100분. 아, 100분. 100분 오는데. 아니, 그 다른 활동은 어떻게 되세요? 그 맨 노래만 쳐 부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노래하고 유튜브 하는데. 아, 유튜브 잘 되고 있고. 예, 촛불행동 TV에서 거기. 예.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촛불행동 TV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TV가 원래 있잖아. 그거를 본인이 관리하신다고?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만들었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그 거대한 촛불 행동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와,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촛불 전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 있지, 단체. 촛불 행동 가입단체 중에. 네. 거기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동안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안 된다. 행동 TV를 하나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새로 이제 3월에 만들었나? 4월에 만들었나? 그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맹구 씨가 출연했었을 때. 그렇죠. 계속 설명해 주라. 촛불 전진이 나오긴 하는데. 아. 좋은 곳이긴 하나, 그게 아니고 촛불 행동을 찾아라.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 아, 근데, 그 처음에는 촛불 행동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나도. 계속 전진만 나와. 전진도 지금, 아, 핸드폰 얘기 있네. 나는 잘 안 되죠. 지금은 바로 나와, 이제. 아. 지금 한 일주일 됐어요. 아, 걔네들이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검색했어요. 근데 네, 잘 안 나오더라고. 네,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 되게 힘들더라고. 네, 여러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네, 뭐, 촛불행동 TV도 TV지만은 서울의 소리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노래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네네, 뭐, 거기는 되면 내가. 유튜브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네. 또. 그거 말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죠. 네. 네. 아니, 그래도 한 번씩 또 창작곡 발표도 하시잖아. 아, 공연. 응, 공연. 네, 공연 가끔이요, 공연하고요. 공연도 하고. 네, 음반도 좀 내볼까, 지금. 아, 음반도. 예, 네, 제가 이제 그 또 풍자송 외에. 예. 시를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음료시인. 소화시 같은 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안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규 씨래. 약간 독립군가 같은데. 그래요? 신대한국도 너무 장엄한데. 백만 용서야. 이렇게 하면. 아, 네. 그런 노래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런 노래들로 좀 뭐 음반을 내볼까 어쩔까 지금 이제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아니, 또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 활동 뭐요? 아니, 뭐 단체 대표도 하시고, 뭐, 사회운동도 하시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아니, 종합적으로 알아봐야지. 배짜가지고, 뭐, 이조 배짜지, 고래청자지, 알아야지. 아, 많이 하네, 이래. 그러니까. 민족위원회 대표도 하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 첫 번째 그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예. 그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아. 이번에 고소당한 것도 이제 민족위 활동 때문에. 아. 민족위가 이제 소녀상 앞에 가가지고. 예. 여기서 김상진이 이거 소녀상 뭐 철, 뭐. 됐다. 응, 하고 난동을 부렸다니.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처음 알았네요. 사실 접시에야 명예훼손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아니, 사실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길동인가? 아니지. 어부 형을 모르는 건데.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마라 했는데 왜 알렸어? 나 그 기분 나빠. 뭐 이거잖아. 말도 안 되는 진짜. 아무튼 그래서 민족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족위 소개해주세요. 민족위가 뭡니까? 민족위원회는 이제 그 자주민주 평화통일 민족위원회라고 하는 단체. 아, 자주민주 평화통일 민족위원회.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자주를 네. 위해서, 네. 민주를 위해서, 응.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제 애쓰는 단체죠.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거기 그 주 활동 뭡니까? 거기서. 저희들은 이제 뭐 포럼 하나? 주요 활동은 촛불 나와가지고 스티커 나누고. 아, 나누고. 네, 스티커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박상학이라고 얼마 전에 그 전단 날린 놈. 와, 예. 그 지독한 놈 그거. 그 6.25 때 또 날렸어요?
예? 6.25 때 떠나겠다고. 아, 북한에? 네, 근데 그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럼 이제는 안 되기로 했죠. 상호방해. 불법이에요, 불법. 상호비방을 안 하기로 했잖아. 안 하기로 한 것만이 아니라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법률을 만들었는데 불법 세력인데 잡지를 않아, 경찰들이. 아, 쭉 놔두는 거야. 경찰들이 하는 거는 그 걔는 놔두고 한동훈 핸드폰 찾아주고. 핸드폰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놈 이제 막 그 날리지 못하게 막는 거. 이런 활동도 하고. 와. 네, 그 다음에, 뭐 역사기행 같은 것도 가고요. 아, 역사기행?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문익헌 목사님 생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도 가보고.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포들 만나러 일본에도 다녀왔습니다. 아, 일본까지? 네네, 동포들도 만나고. 어떤 분들? 그 이제 거기 이제 학교. 너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몽당연필. 네네네, 거기도 만나고. 또 우리 다큐멘터리 많이 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도 하고. 네, 올 가을에는 지금, 아, 올 여름에 또 이제 그 전국 한번, 그 역사기행 및 뭐 통일 순례, 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대구, 네. 뭐 예를 들면 코발트 광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양민학살 벌어졌죠. 잘 알지, 예. 네네, 그런 데도 좀 들러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이제 최초로 발견하고 연구했던, 부경대 교수. 누굽니까? 제 오른팔이 또 있어요. 어? 누군데요? 친한 후배가 있죠. 아, 그래요? 예. 잘 있나? 용석이? 예. 다 있습니다. 그 제가 또 4구 인여 행사 때, 대구 또 영남대학교 아닙니까, 제가? 아, 저희가 저 인혁당 중에 세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뭐 장기수까지 아마 다섯 분 정도. 거의 절대 다섯 분. 세 분이 누굽니까? 송상진, 서도원, 뭐. 여정남? 고해종, 뭐, 이런. 아, 누구라. 여정남, 고해종은 고해종, 경북대. 아, 그럼 경북대고. 그 다음에 이수병 열사는 경희대. 경희대죠. 그러니까 영남대학교가 세 명이야, 제일 많아. 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친박, 박정희, 박근혜에게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노력했는데, 이제, 뭐, 동상도 뺏어갖고, 수십 년 만에 또 이번에 했었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아. 올라가지고 남태호 TV 아직 못 올렸는데, 곧 올리도록 하고요. 네네. 그때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인혁당 사고 나왔으신 분들이 또, 정만진 선생이라고 저희 그, 한, 그분도 8년인가 10년인가? 꽤 오래 사셨는데, 민주동문회 만들 때 오셔서 초대회장 하시고, 그때 제가 이제 막 전두환 생가 방화를 하고 나와서 네. 이 비서 역할을 하면서 같이 듀엣으로 네네. 전국 민주동문회가 초기에 이제 전국 투어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뭐 이대, 숙대, 경희대 뭐 경희대도 많이 발전했죠. 이런 학교들 하면서 MT도 가고 대곡에 같이 놀았던 기억나는데 그 회장님 보필하고 다녔던 추억이 20대 때 제가 네. 초중반이죠. 그때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나중에 또 돌아가시고 아이고, 그래서 이분들도 기리면서 어떤 그 억울한 공안 사건 또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 네. 뭐 이런 것들을 넓히게 활동들을 쭉 뭐 평소 일상의 생활인으로 잘 살다가 동문회에서도 모여서도 하고 예. 근데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코발트 광산 같은 경북 경산 네, 지금 네. 이제 최경환이가 사선했던 곳이 사선했을 걸 거기 또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양민을 코발트 광산에 넣어가고 대거 학살한 사건이죠. 네. 그런 거는 이제 가보면 이제 이 위험한 얼마나 전쟁이 위험하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러시아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전쟁의 위험성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빨갱이 사냥 네. 어떤 이념 똑같이 지금 극단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지금 뭐 사실 이승만 정권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이승만 정권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안보관은 이승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 이승만이 그 전쟁하자고 막 그렇게 소리치다가 아, 서울 뭐 지금 우리 막고 있다고 아, 그 방송하는 순간에 이미 그 저 한강철교는 폭파해가지고 네? 폭파했다는 거 국민들을 희생시키냐 이런 나쁜 놈들 자 똑같은 놈이에요 윤석열 사건 뭐 해가 수십만 받더라. 그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뭐 나 필링필당 빼고 하면 랭킹 5위 안에 들 거야.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고 그때도 자기가 서울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네. 대전이 아니에요. 네. 대구까지 갔습니다. 대구까지 갔습니까? 야, 그래가지고 나 대구 각하 너무 많이 뚝기셨어 그래? 그럼 대전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 야. 너무 솜살 같이 도주한 거야. 그때 무슨 KTX만큼 빨리 도망갔어. 대구까지 겨우냐고. 대구 당연히 안전하지. 전쟁 난 줄도 모르는데 대구는 뭐 아무것도 네, 안 돌았는데. 네. 그 대구까지 통했다가 대전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 보세요. 그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네, 네. 그 우크라이나 그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국제정세도 모르고 아무 때나 막 쫓아주고.
아, 내 어디 뭐 룸사랑에서 술나 처먹게 다 알맞은 놈인데. 아니, 그것만 했으면 민생에 덜 피해를 주지. 그냥 지하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해. 그것도 자기 돈으로 마시냐? 그것도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진짜 이 검찰 될 때부터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 피해를 심하게 입혔죠. 그걸 한번 어떻게 좀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될 텐데. 아, 맞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기가 이렇게 쉽나? 예. 근데 오, 정치 처음 시작인데, 오, 재수로 대통령도 되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 좀 바꾸면, 그럼 바로 없어지고. 네. 그 박정희가 그런 거잖아. TV 보고, 임자 뭐 이래버리면 저 여배우 바로 네. 얘를 술상에 잡혀오고. 네네. 뭐 그런 거잖아. 윤석열, 그 나경원 쫓아내, 이순수, 그 쫓아내고. 아, 지금 이제 뭐 조국 장관 일가 진짜 막. 도륙하고. 도륙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이놈이. 이야, 참. 뭐, 이 짐승과 다름이 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야수와 같은 정권이죠. 네, 네. 아, 근데 이번에 지금 열받은 거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때 그 부산권 그 돈 줘가지고 우리가 발전했다. 이 얘기를 좀 미친놈 진짜. 야. 이 친일파. 아, 일본놈이야, 일본놈이놈. 아, 이제 손 좀 내주세요. 그리고. 화염병 던져요? 아니, 뭐, 그거야, 뭐, 주행의 방법은 다양하니까. 네네. 그리고. 조금만 주면 됩니다, 우리는.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책임질 테니까. 네네. 그 다음 정권 와도. 구상권 청구 이런 거 안 하게 내가 싹 오사마리 지어 놓을 테니까. 그게 뭐예요? 걱정을 마시고. 오사마리? 이제 정리 정돈 해서. 아, 처음 들어본데요. 일본 말 아니에요? 일본 말이지. 이제 외놈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아, 외놈들한테. 외놈 입장에서 외놈한테 하는 외놈 말인데. 족발이 잘 들어. 그래서, 네. 일본한테 안심을 하시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 다시 박근혜 때처럼 다시 뭐 문재인 놈을 바뀌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된 걸로 생각한다면 뒤에 다시 한번 뭐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그런 것까지 약속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웃긴 거지. 자기 권한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100년의 그 잘못을 갖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지가 왜 얘기를 해요. 그 용납할 위치와 처지에 있지 않잖아. 자기가 뭔데. 아, 진짜 이 지금 뭐 일본 대통령인가. 글쎄 말이죠. 황당합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는 뭐 그래야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만은. 아, 근데 진짜 뭐 저희들이야 뭐 이렇지만 진짜 이게 걱정입니다. 진짜 그 어민 분들은 정말 걱정이고. 아, 가만 눈 뜨고 나라 뺏긴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사실 모든 게 이 급식이 먼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죠. 급식 중요하죠. 예. 소금이나 이제 물고기 이런 것들이. 예. 근데 급식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이제 학생들하고 군인들이죠. 아, 네, 이제 걱정해요. 맞아요. 군대도 안 갔던 놈이 그냥 뭐 안 가봤으니까. 네, 군대를 거기 뭐 내각에 군대 간 사람 몇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늘 없어 왔어요. 보수는 면제로 흥하고. 네, 면제로 흥하고. 진보는 군대 가서 진짜 나라 지키느라고. 보십시오. 저부터 풀코스 됐지 않습니까?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또 군대 가고 다 했어요. 아, 그러시네. 저 감옥 안 갔어요. 다 갔어, 나는. 전 안 갔습니다. 근데 지들은 하나도 안 갔잖아. 네. 감옥도 안 가, 군대도 안 가. 뭐 하나는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이번 기회에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네,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바로 나오게 안 되고. 뭐 5년만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아, 안 되고. 최소 두 자릿수로 살아야죠. 아니, 죄 지은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죄 너무... 지은 것보다 더 살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반대지만. 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하고. 너무 심해요, 너무 독한 심해. 독한 박앤세라고. 뭐 이건 아니잖아. 갑자기 할인을 하고 있어, 이거. 예, 할인을 하고 말이죠. 예. 예, 환장파티. 다 불어가지고요. 예, 이게 먹는 건 어느 정도 먹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본격 여름 계곡에서도 좀 찍어야 되는데. 아, 예, 그거 가기 전에. 네네. 아, 지금 이제 뭐 현재 서울의 소리 제작 여건상 네. 이 정도면 엄청난 노력이다. 근데 아까 피디님들이 굉장히 애써 주시던데요. 예. 이거 지금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이거 마이크 스탠드를 좀 활용해가지고. 아유. 아, 애쓰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애쓰는 척 하는 거야. 다 지휘를 하러 왔어요. 아. 네, 이거 저. 난 내일 하고. 이 선글라스는 다 우리 배우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 네. 이거 먹는 건 아이디어는 제가. 네. 열 때는 서울의 소리. 네. 조금 덜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예, 예. 나는 한 그릇 반 두고 가서 여기까지 반이나 남겨서 큰일 났어. 아, 제가 살을 많이 쪄가지고. 아니, 저도 많이 쪘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죠? 배우님 거의 안 쪘어요. 아유, 많이 쪘죠. 건강은 이제 걷는 거 합니다, 걷는 거. 와, 그 좋지. 시간 정도씩 이렇게. 아, 좀들 집에 말고도? 예, 제가 이제 경의선수길 좋아하거든요. 그 홍대 있는데 그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책거리. 그게 이제, 아, 그렇습니다. 책거리. 그 효창공원역에서부터 가좌역까지 이거를 이제 경의선수길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그건 거리가 꽤 될 텐데.
아, 이제 작업실에서 집에까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아, 40분? 걷고 이제 조금 더 갔다가 이제 공덕까지 좀 더 갔다 오면 이제 1시간 조금 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걷는 걸로. 배우님 뭐 하십니까? 저는 뭐 서울에 서울에 올 때 원래 여기 아 여기서 걸어오신다 그랬지? 맞죠? 예, 대부분 저도 뭐 한 1, 2km 여의도 근처 이 근처에 반경에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하고 네네. 뭐 요즘은 이제 뭐 스픽스 방송이 월요일에 왁자지 끓였으니까 그때 와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주 초반은 주로 지금 서울에 진짜 맞아 배우님 네. 너무 잘 나가신 거 아니에요 요즘? 아니요 스픽스도 나가시고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돈은 안 됩니다 예. 역시 아, 유튜버는 그래요? 자기 채널에서 돈이 돼야 됩니다 출연해갖고는 이게 뭐 그게 백가리상 예. 그게 돈이 안 되고 아, 근데 왜 채널이 잘 안 됐어요? 아니 뭐 제가 뭐 열심히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게 애매해서 스탠스가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아니 하긴 해야 되겠지 하려고 하니까 귀찮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기 편성 프로가 없어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가 이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성실하게 해야 되더라고 아,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게 힘들어 아 힘들어 막 편집해가지고 저 아침마다 7시에 하나씩 내보내거든요 아 그래도 아 이게 뭐 서울의 소리 보세요 신통알부터 해가지고 뉴스 코멘트 아침부터 쭉 달리잖아 맞아요 쉽잖아 그래서 108번뇌가 됐잖아 네 108번뇌 108번뇌 100만 넘어가시면 정말 대단하네 108번뇌가 번뇌가 많아요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 그 나중에 하단에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만 후원 많이 해주 후원밖에 없어 이 집 번뇌는 유튜브 수익 정지된 지도 오래됐고 그냥 계좌 후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생으로 사실 이게 그리고 100만 넘어 웃겨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채널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다 김건희 때문인데 이게 이 계속 수익 유튜버가 이렇게 눈치를 보나 아 김건희 그때 그랬잖아요 아 그럼 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 내가 뭐 알아서 손볼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래서 다 알아서 하지 정권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꼭 손볼 놈들 누구누구는 서울의 소리 네. 서울 소리는 뭐 그 손보려고 해도 이명수 계속 떠들어보고 폭로해버리고 뭐 네. 네. 아, 이번에 좀 그 엄청 아이고 이번에 그거 있죠 컨셉이에요? 계속 많이 넘어가기 네,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잠이 권력도 주풍 낙엽처럼 떨어지니까 지금 가을에도 안 됐지만 곧 떨어진다 아, 그걸 상징하는 거다 이게 네. 어떤 네. 주풍 물기 전에 낙엽이 먼저 왔잖아 네네 그러네요 그렇죠 아, 오늘 이건 주풍은 아니지만은 하풍? 하풍인데 그럼 여름바람이 굉장히 세게 하풍에 지금 이낙연 대표가 벌써 돌아왔잖아 아니 그래 나겠 전에 이낙연 대표 들어온 거 가지고 그 저 추미애 장관이 말 잘했더만요 아 주풍이네 그래 주풍이잖아 아 그런 거구나 주풍 낙엽이구나 주풍이 낙엽을 날리는 거지 주풍 낙엽 아 그러네 말씀을 잘하셨더라고 내가 던지면 다 성공가 되네 아니 지금 뭐 또 다시 이제 뭐 조국의장 강인이 어떠냐 이렇게 나오니까 주 장관 하시는 말씀이 그때 민주당이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 이 정부 된 거 아니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맞지. 어,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당시에 그렇죠. 이끌어서 그때까지 정리를 했어야지. 아,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때 우유부단하게 뭐 여론조사나 신경쓰고 이러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딱 아, 맞아. 그러니까 언론에는 그 키워드가 여론조사에 전전긍긍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 참. 주 장관님 화이팅. 주 장관님 화이팅. 그분이 또 우스다르크. 그분이 원래 또 대구 달성군 출신입니다. 그분이. 달성의 출신 딸. 자체가? 응. 그래서 아이러니야. 뭐가? 그 양반이 광진구에서 4선 5선 했잖아. 아, 그렇죠. 그 양반이 민주당이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달성군에서 했어야 되는데, 난데없는 박근혜가 달성군에서 4선을 했잖아. 그래서, 아, 이거 안타깝다. 진짜 달성의 딸은 박근혜가 아니고 충매인데, 이 사람이 광진구에 가가지고, 안타깝네. 민주당이 워낙 약세니까 그랬겠죠. 뭐 그런 이번에 이제 출마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 뭐. 또, 이번에? 아, 할 수도 있네. 예, 출마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겠네요. 네. 정치니까 뭐. 출마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겠네. 뭐,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좀. 그렇죠. 그게 이제 촛불 중에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만 참여하잖아요. 그것도 개인 자격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중진급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또 싸워나가네요. 송영길 전 대표도 계시지만은 네. 많지 않잖아. 그래서 야당 뭐 촛불 시민 가리지 않고 다들 이렇게 모여야 네네.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그 코끝에 또는 뭐 피부에 느껴지는 그 묘한 탄핵의 공기 이게 느껴지지 않겠냐 까치가 울고 우리도 명곡 말이죠 찬바람이 불면부터 그때 떠난 줄 아세요 그, 네. 그 노래도 많이 아 그 참 그 노래 뭐 맞잖아. 쓸쓸하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죠 많았네 참 많았죠 예 그건 뭐 나중에 사후 편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한두 개는 뭐 넣어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우리 권한인데. 뭐 넣을까? 뭐 있는 것이 뭐였지? 많지 뭐 한 열 곡 넘지. 아, 열 곡 뭐예요? 스무 곡은 했을걸요? 그거. 띠띠빵빵도 있잖아, 띠띠빵빵. 띠띠빵빵도 있지. 아, 혹시 역주행 또 들어가나 모르겠네. 역주행 하면 들어가. 띠띠빵빵. 띠띠빵빵. 네. 역주행 하면 들어가셔서 나중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못 찾겠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좀 한두 곡 정도. 왜냐면 기타가 지금 여기 준비를 했었어. 아. 기타가 땡볕에 데워져가지고 이게 지금. 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은 지금 사실 이 혼입을 하나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밖에 엄청 땡볕이 땡볕 땡볕.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네. 야, 근데 다행히 이게 네. 바람 때문에 좀 덜해요. 조금 약간 이게 동남아 느낌 나. 약간 화면은 좀 힘들지만 굉장히 화면은 좋아요. 아, 그래요? 지루함이 좀 덜할 것 같아. 변화가 자꾸 있으니까. 변화가 있지 자동으로. 사실 이게 진짜 이쁜데 지금 이게. 네. 이게 나무가. 이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도와줄 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동으로 뒤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배우님이 진짜 이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나? 아이 컨택 아니고 뭐. 이런 장소? 장소를 딱 잡는 거. 이거 이제 배우, 상상 속에. 꿈에서. 배우니까. 네,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서 이게 네. 사실 마블에서는 그게 바로 가능해. 돈이 많기 때문에. 마블은. 네. 서울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마블은 되지만 우리 마바리들은 잘 안 되는 거. 마바리도 된다. 우리 비슷하잖아. 그래도 뭐 이상한 뭐 이게 뭐 사실 지금 소품도 이렇게 없어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잘 안 보여. 까방눈이야. 우리는 지금 라이브 끼고 있어가지고 다시 껴봐야 되나. 이게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 지금. 아 나오네. 이게 나오는구나. 아이고 라이브 안 끼고 있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는 뭐 눈은 멀쩡한데 이게 좀 깜깜해가지고. 예. 자 그런 노래들도 있었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활동들을 이제 유튜브 활동, 그 다음에 창작 활동, 그 다음에 네. 시민사회단체 활동. 이게 사실 거의 촛불로 귀결되네. 예. 그렇다, 그죠? 노래도 하고 네. 행사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야, 원래 꿈이 이거였었나요? 비슷한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과는 그냥 대학 그냥 경영학 그냥 가고 대학은 이제 경영학과는 따뜻 던져가지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왜 갔어요? 저는 국문학과나 대학은 너무 똑같아. 사학과로 가고 싶었어요. 대학은 너무 똑같아. 아 그래요? 너무 똑같아. 그래서 이제 시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형님들이 제가 시골 출신인데 형님들이 저를 이제 중3 때 서울로 올린 거거든요. 공부시키려고 집안의 형님들이? 네, 우리 친형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더 이상은 이제 돈을 대주기도 어렵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집안이 뻔히 어려운 거 네가 아는데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로 가라고 하신 거죠. 아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해하고 저하고 상당히 비상이 많아요. 못 사셨어요? 가난하게 똥꾸녕이 찌질하게 가난하신 건가?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집은 좀 달랐고 내가 이게 묘한 게 있네. 갑자기 뭐 소전에 드셔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게 회한이 막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할리우드 명작부터 다 마스터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예, 집안에 사돈에 팔촌에 뭐 예술이나 영화 아무도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그 할리우드 대작들을 처녀 때부터 다 본 거야. 두세 번씩. 대단하십니다. 전부 다 극장 개봉 다 본 거야. 두세 번은 힘든데. 예, 다 본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외삼촌이 가정에서 소위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이 호스테스 영화. 그때는 이제 이 정치부를 못한 거. 여성이 올라와서 술집에 다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소이런 영화 옛날에 영자의 전성 시대부터 많잖아. 70년대부터 그 다음에 뭐 그 형님 말고 75년도에 영자의 전성 시대도 있었고 병태와 영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양의 아파트 뭐 그 다음에 뭐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작가님은 어려서부터 영화에 대해서 잘 하셨군요. 아니요 몰랐죠. 그 다음에 이 유진 선생이었나 정윤이가 있는 거로 26 곱하기 365는 제로라고 했어. 26살의 여성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술집 생활하고 하는데 365를 뛰어봤자 인생이 제로더라. 철학적이잖아. 숫자로 26 곱하기 365는 제로야. 그 다음에 정윤이 선생 주인공의 77번 아가씨. 네. 라바다 르네상스 말고 네. 77번 아가씨 이런 영화 있었거든. 그거를 들어봐요. 미성년자 모르잖아. 그 다음에 내가 또 참 트라우마 같은 게 이제 빵간에 산다 하는 영화에서 김출현 선생이 자살하셨는데 돌아가신 네. 감옥이지 빵간에 산다. 네. 약간 사회물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삼촌 따라 보다 보니까 이게 성인물도 본 거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진 않았겠죠. 좋았겠죠. 아니 몰라. 초등학생 중학생이 안 몰라. 그때가 한창 그런 거 봐야 될
몰라 그 볼 때 아니야. 그럴 텐데. 대구 도심 소위 말해서 박근혜가 태어났던 네네. 그 요정이 많던 그 지역에 내 살았으니까 네. 삼덕동 그렇게 해서 오다가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네. 피아노를 배워라. 아. 피아노 뭐 남자가 그게 필요했나? 그래서 그때 안 배워가지고 네, 자꾸 이거 연습 안 하고 피아노. 아 그렇지 완전 피했지. 그때는 그 아무도 안 할 때인데 우리 엄마가 네. 돈을 들여서 해주려고 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지금 음감을 놓치고 그이 음악성이 확 없어진 거야.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다가 집안이 좀 기울면서 야, 내가 공고로 가거나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머니가 안 된다. 인문계를 가야 된다. 내가 어거지로 인문계를 갔어. 그러고 나서 형 이제 갑자기 형이라고 나와. 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배우님은 오히려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내가 아 오히려 네 그래서 하다가 대학을 갈 때 아 어머니가 스타님 쌤이 경제학과가 어떠냐 비슷한 거다.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돈을 벌려면 사장이 돼야 되고 사장이 되면 경영학과를 가야도 된답디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고집해서 제가 갔어요. 경영학과를 간 이유가 똑같네요. 똑같아. 똑같네. 그러고 가서 한 짓이 네. 사학과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독특하게 한 두 군데밖에 없어. 서울대하고 영남대밖에 없으니까 국사학과가 있어. 제가 백과가 됐는데 이제 합쳐졌죠 사학과고 국사학과. 국사학과가 있어. 아주 그 한국사만 다루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예전에 아프리카 TV 사장. 나우콤의 대표. 네네네네. 문용식 선배. 네네. 이 촛불 집회, 말도 아주 컬러 TV하고 옛날 다 해줬죠. 빨갱이시죠? 예, 네, 빨갱이시죠. 20대 때 4번 총 광우병 때 또 들어가고 저 감옥 5번 들어가시고. 네네. 대원수죠.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문용식. 이렇게 좋은데. 별이 다 좋지, 그 형. 이렇게 좋은데 뭐라고 아, 말을. 아이고, 말을 못해. 별이 다섯 개. 근데 용식이 형이, 에, 그때. 아, 그 학교 동문이세요? 아니요. 그분이 바로 국사학과 출신이다. 아, 그 학교 서울대학교 국사. 아, 서울 학교가 두 개밖에 없어. 아, 두 개. 그 양반은 광주 사람인데 전주 고등학교를 나갔고 계속 북상해가지고 태풍처럼 북상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왔고. 잘 아시는 사이에요. 잘 알죠. 예전에 출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나는 친박이다 할 때나 뭐 여러 차례 출연도 하셨고 이분이 또 고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고향이 이제 여성 의원들이 다 되고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선에 떨어지고 고생했는데 그때 제가 그 지역 로컬 그 행사 때문에 영화 강좌를 주민들 모셔놓고 하는 걸 했었어요. 네네. 일상활동 중에 한 가지로. 그냥 뭐, 전담만 돌려줬잖아, 성동동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비루박에 이 포스터를 붙여보는 게 꿈인데. 비루박이 뭐예요? 벽에. 아, 벽에. 포스터를 못 보고, 실제 말해. 진짜. 뭐, 그 일본어 저것도. 아닙니다. 비루박? 네이티브, 경상도. 경상도.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공부도 잘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당선, 대통령 당선되기 네네. 전에도 그, 공부 특보도 하시고 뭐가 좀 높은 건 많이 했어. 예, 예. 나우콤 사장이잖아. 네. 돈도 잘 벌고 이 성공한 386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이라고 해서 민추위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항소 유수가 제일 유명하고 유시민 전 장관은 이제 그렇죠. 경주잖아. 우리 대구죠. DK 여기는 이제 이분은 호남. 거기 항소 유수도 아니 유명하죠. 이 두 분의 항소 유수가 양대 바이블이었어. 근데 다 읽었다면서요 그 당시에는요. 전 다 읽었어요. 네, 다 안 읽은 자가 많아. 전 안 읽어봤어요. 아, 그 시대가 아니야. 그 앞이야. 네, 그래서 문용식 선배 거는 아주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논리 명쾌한 이런 거고 유시민 작가 거는 감동적이고 호소력이 짙고 뒤쪽에서 훨씬 이쪽이 히트했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국사학과 수업을 전공 아닌데 인 학생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국문과도 그리고 언젠가는 글을 또 똑바로 쓰고 싶어서 뭐 예전에 이 책을 쓰실 수 있었던 거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돈 주니까 했던 거고 그 돈 주니까. 아니 그럼 돈 준다고 다 글을 씁니까? 책이 있어요 책이. 돈 주면 다 돼. 여기 화면 하나 넣어주세요. 영화관에 없다. 아 작가님 책 하나 넣어주세요. 연구 없다. 편집할 때.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아. 네. 거기 이제 분위기는 작가님 배우님 네. 분위기는 제 프로에. 배우님이 나오셔서 지금 제가 뭔가 아니야 우리 인생을 물어보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씩 들어가줘야 되는 게 우리가 왜 경영학과를 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국사학과가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마무리시면 이태준의 문장강 하나 이런 것까지 보면서 글을 정확하게 써야지 띄어쓰기 틀리고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가고 싶었던 게 사학과나 국문과였어요. 똑같아. 그리고 심지어 제가 팟빵에서 활동할 때 바로 홍대잖아. 아. 홍대를 3, 4년 다녔다고. 계속. 왜요? 아니, 방송하러 팟빵을 가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옆인데 저기 그냥 만학도로 국문과를 들어가 버릴까? 그럼 교수들이 당혹할 거 아니야. 어르신 웬일이십니까? 뭐 교수라고 해봐야 나보다 어릴 거니까.
나도 강의를 내가 개명대에서 10년 했으니까. 내가 배우라서 배우러 왔다. 와, 안 되지. 걔도 공부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그게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언젠가 꿈 중에 한 가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뭐, 최고위 과정 이런 거 말고, 민족이 이런 건 좋지만 최고위 과정이라면은 그 김건희가 서울대 네, 그런 거 말고 학부에 그냥 가 학생들아 앉아가 그냥 학점 빠고 뭐 못하면 말고 근데 내가 잘 알지 내가 강의를 10년 했기 때문에 만학도는 이 상대 평가를 해도 쿼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무조건 A 플러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갈로 바뀌란 말이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학도로 들어가면 교수가 우리한테 A 플러스 네, 계속 줘도 아니, 상관이 없어. 교수님 뭐 술 한잔 사드리고 그러면 되겠네요. 술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아. 내가 옛날에 안 사도 준다고 했는데 계속 술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업만 마치면 딱 건물 앞에 체험면이 딱 서 있어. 아. 교수님 다시죠? 도망 못 가. 딱 그럼 내보다 요새 많으니까 예. 그때 뭐 시의원도 오고 이런 분들 와가지고 수박 사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가 경영학과를 가고 국문학과 사학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그다음 그러네요. 딱 매듭 짓죠. 따닥. 자 그다음 저 뭘요?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내 얘기하면서 왜 네 인생 얘기하냐 비난했다 자기 얘기하려고 했잖아. 아니 분위기는. 예. 분위기는 거의 이제 그 백자 TV에 남태우 아 내가 초청되고 초청돼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문학과를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을 들었던 것 중에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까? 많죠. 기억에 남는 거. 네. 지금 또 주객전도 인터뷰가 네, 주객전도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한국 최근세사라든가 일제와 지주 소작 관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 지금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꽤나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80년대쯤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 90년 초반에. 그때 이제 사회구성체 논쟁이 많아요. 사구체 논쟁? 아, 야. 그게 수업 내용이야. 사구체 논쟁이? 같이. 그 당시에? 그 운동권. 한국 최근세사. 최근세사. 아, 그게 운동권. 최근세사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역사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한국 사회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야. 이거 아직 그 식민지 반봉건 사회 같은데. 아니냐. 새로운 미국의 신식민지, 그러나 국가 독점자본주의 체제인 것 같아. 이 논쟁을 할 때.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걸 내가 논문을 썼지.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 그 논문을 왜 써요? 내용이 그거라니까. 아니, 수업을 안 들었, 아니, 그 수업을. 수업 내용이 그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업을 왜 들었어요? 그 교양으로 들은 거예요? 교양이죠. 이제 전공 필수에 가까운 건데. 교양으로 그러니까 들었다고. 나는 교양으로 갔고, 난 대부분 교양이고. 경영학과니까. 네, 그러니까 교양으로 가서. 140학점이 졸업학점이면 100학점 정도를 교양학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전공이 모자라서 졸업이 안 되더라고. 학점이 오바됐는데. 그래서 감옥 갔다 와서 제가 다시 졸업하면서 최다 타점상. 네네. 140학점이 졸업이거든요. 네. 제가 151학점, 학점이 남아가지고. 제 배우님. 철철 남아가지고. 배우님 알게 된 이후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제 공부 팬 좀 들었다 이 얘기인데.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사구체 논. 예, 사구체 논제에서 제가 주옥 같은 그 논문을 원고지에.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 교수님이 굉장히 감복했던 네네. 사례가 있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고. 이건 굉장히 추억이 많으시네요. 추억이죠. 그래서 그 다니면서 내가 한국 사회란 무엇인가. 네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사회에 지금 본질은 무엇인가? 이 연구를 나름대로 하고 다녔어. 역사 인물 중에서는 누굴 가장 인상 깊게 하시거나 뭐 존경하거나. 딱히 인물은. 딱히 인물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역사를 현재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시각으로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다들 느꼈던 한국에 보면 뭐, 여운형 선생도 있고, 김일성 선생도 있고, 많잖아요. 박헌영이라는 인물도 있고, 김일성도 네. 있고, 네. 박정희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뭐 레닌도 있고, 토인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 EH카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다. 돌아가신 그 강만길 선생님. 아, 강만길 선생 책 한국 현대사 달달 외웠지. 그래요. 강만길 선생 아주 좋죠. 안 읽어봤어요, 사실. 저는 강만길 선생하고 한국으로 지금 박현채 선생. 박현채 선생. 이런 분들 좋죠. 네. 박현채 선생은 빨치산이셨다는 거죠. 소년 빨치산. 소년 빨치산. 박현채 선생은 한국 경제학의 토대를 이루신 분이라고 한다면. 강만길 선생 한국 근대사. 아니, 완전 그 배우님의 재발견. 이거는 진짜 딱 클립을 잘라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그쪽에 교수님 중에 정석종 교수라고 한국 민중사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따님이 지금 아마 후메니스타스 뭐 이런 거죠. 근대 쪽에 교수라고 있는데. 네네. 예, 그분이 했던 한국 민중사. 철저히 민중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옥 같은 명작이죠. 그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문학 이론 쪽이나 이쪽으로 했을 때 연몽 선생, 동경 선생님. 예, 4.19 혁명에 관련했던 그분 관련된 4.19 기념행사를 제가 같이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아가신 분 중에 민중미술 쪽에 이제 대가라고 이론가 네. 김윤수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김윤수 선생님. 예. 이분의 이제 소위 이제 한참 후배, 거의 제작, 제작관이 아니고 후배가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의 유홍준 교수죠. 네. 그분 약간 실용적이고. 네네. 김윤수 선생은 이제 완전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그분들이 다 우리 대학 교수였어요. 아니 근데 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방송을 하시 그러세요? 글쎄 뭐 기회가 잘 없었냐 뭐. 그러니까 이제 글을 모른다고 생각. 풍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조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시켜주니까 뭐. 아 그래서 아니 전에 시상 노래가시 같은 거 가끔 할 때 역사를 엄청 잘하시는 거여서 아 그래도 오늘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저한테 좀 영향이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노래를 예를 들면 역사인물 콘서트 같은 거를 했어요. 아 재밌네. 예, 유관순. 네. 그래서 유관순은 쭉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거를 한 노래 한 열 곡으로 유관순의 역사를 쭉. 뮤지컬을 스스로 만드네. 그러니까 뮤지컬까지는 노래 그. 아, 이제 중간에 제가 해설을 하고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쭉쭉 해주는. 아, 약간 그 음악이 있는 신앙송의 밤에서 좀 더 버전이 또 업된 거. 음악과 역사 전까지. 콘서트 약간 이런 거죠. 뮤지컬은 아닌데. 그러니까 뮤지컬의 전 단계 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관순,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윤희상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 윤희상 선생님 노래도 불러야 돼. 통영이 나 세계적인 네, 음악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독이었죠, 제독. 그래서 네, 소위 독일의...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분이. 네네. 뭐 윤희상 신채호 아 신채호 뭐 안중근 윤동준 이런 분들 제가 노래하게 된 이유가 서씨 예. 아무래도 제가 좀 이제 역사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건 뭐 풍자성 외에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야 여러분 그 또 네. 오랜 시간 백자님과 지금 대화를 나눠봤는데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네, 가수와 배우의 콜라보 예, 막판에 한 25분 정도는 약간 우리 배우님의 폭주가 분량이 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안 물어보면 내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 근데 몰랐어요. 왜 지가 떠들어 이런 댓글이 달릴 거기 때문에. 네네. 아, 좋아요. 안 해요. 근데 이게 달리면 성공한 거예요. 물어보기 때문에. 아니, 뭐, 욕이 맸다고 들어, 욕은 두렵지 않습니다. 예. 네네. 고소장도 두렵지 않고, 욕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들어온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 아, 이런 출판사 제목인데. 오직 들어온 것은 저 국민의 외침이. 아, 이래 돼야 되는데. 네네.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무도한 권력. 예. 이게. 일단 냅시다. 백자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촛불. 집회 영상이 수천만 명이 봤을 거 아니야. 아, 이 TV, 저 TV. 예, 예. 거기에 늘 나와서 노래하시는 분이잖아. 이분이 누굴까? 그걸 민폐투에서 오늘 탐구하는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본인에 대해서. 예, 저는 그, 저, 남태호 배우님과 같이, 예, 국사와. 아, 국문학을. 국문학을 좋아했으나. 실패하고. 가게를 일으켜보고자. 예,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조국의 현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노래와 데모. 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평생을 지금 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백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네. 지금은 기초 베이스는 유튜브로 확보하고 있다는. 아, 야, 이런 시대 올 줄 몰랐잖아. 아, 몰랐죠, 몰랐죠.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싱어송라이터는 소위 노래 뜨기 전까지 너무 힘들잖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저랑도 특성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이제 유튜브 전에도 SNS를 좀 잘 하는 잘 하시니까. 그래서 좀 그런 SNS적으로 좀 잘 맞고 제가 또 약간 좀 노래가 좀 다작이에요. 맞아. 아니, 몇 곡이에요, 지금까지. 네, 엄청나던데. 하여튼 뭐. 다작이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풍겨서. 다작곡도 엄청나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오디오죠,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신성일 선생 영화계라고 보면 자기가 네. 주연 500편이니까 뭐 주연인지 몰라. 아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 야 너 그래 야 결혼식인데 갔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갔대. 예. 네가 축가 불렀어? 아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저는 또 반대로 피로연 사회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러시겠네. 제가 정작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네네. 저는 19세 입문해갖고 수백 개 결혼식 지금 이제 거의 70대신 분 피로연 사회까지 내가 다 봤어. 아 토탈. 그러니까 집회 사회도 제가 보고 피로연 사회도 제가 보고 토크쇼 사회도 제가 보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합 선물 세트. 왜냐면 이게 아 웃기는 것만 생각하고 동지들 앞으로 이것만 생각하고 또 토크쇼장에 이제 양복 입고 갔는데 오라 역사 경제 뭐 쭉쭉쭉 얘기하는데 뭐 알거든. 네. 그 사람들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죠, 하냐고. 그렇죠. 원래 알고 있어 이 양반. 그래서 제가 토탈 패키지 사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동지 여러분 오늘 열사 정신을 계속하고 막 진지하게 했잖아. 네. 그럼 내려가고 재밌었냐? 그러면서 또 이제 피로연 사회를 봐야 되는데 네, 네. 디프리 사회. 그래서 야 정말 그 저도 결혼 시켰던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네. 수백 개 피로연 사회 봤어요. 똑같네. 네. 그러면은 현대 문명이 낳은 문명의 이기와 백자라는 가수의 네. 어떤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지금 좀 즐겁게 예, 그래도 예, 투쟁할 예, 수 있다. 예.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그 덕분이 큽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이 크고 네. 제가 뭐 이제 유튜브도 지금 15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 나는 그렇게 많이 될 줄 몰랐어. 네, 다들 뭐 놀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수들 중에 아니 민중가수 중에 당연히 1위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노래 해보잖아요. 네. 노래로는 그만큼 안 돼요. 지금도 조회수가 엄청나요. 너무 차이가 나. 노래는 한 300, 400밖에 안 되고 이제 김채영 선생님 하는 거 이런 거는 막 몇만 가버리고 편차가 있어서 사실 노래로는 어렵습니다. 채널이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균형을 잡으려 노력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민중가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촛불가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유튜브 10몇만 넘는 분 없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압도적 일이시네. 이제 뭐 이제 얼마나 뭐 많냐 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뭐 채널로 좋은 콘텐츠로 좋은 노래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이제 뭐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백자님 그냥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파워 유튜버네요. 15만 20만 향이 간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커트라인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는데 솔직히 10만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유 근데 뭐 이게 아니, 로컬 가서 힘들어. 안진거 소장도 부르시고 뭐 다 안진거 10만 넘었어. 강성범 강성범 50만 넘었지.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그냥 아니 안진걸 이제 10만 넘었어요. 그 안진걸 그때 나올 때 8, 9만밖에 안 됐어. 근데 이제 그 임성 이런 사람들도 맨날 안 되죠. 근데 이제 다음은 민생경제연구소고 또 청와대 특집이고 또 촛불 특집 이래서 해야 되는 거고 맹구시 같은 경우도 그런 예의. 아우 재밌던데 바둑 두면 사는 거. 바둑 아, 제 아이디어죠 그날. 네, 맞다게 할게 없더라고. 그래서 딱 하는데 내가 마침 생각했는데 본인 수준은 알까기 하더라고. 네, 아, 잘해요. 우리 수준은 알까기다. 네, 아 알까기로. 네, 알까기로. 제가 지금 원래 목표는 5만이었습니다. 유튜브가 5만이 되면은 50만 원을 벌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치 만에 10만 원 될 수 있지. 내가 달에 50만 원만 들어오면 내가 진짜 좀 움직이게 낫겠다. 아, 낫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진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어떻게 살죠? 북한가?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그 저 생활을 그 좀 네. 완전히 압축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압축해도 그거 말고 다른 공연들도 있으니까 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지금 15만이 됐고요. 야 따따블이네. 그래서 이제 제작비 같은 것도 많이 주변에 주고 새로 제작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사랑도 받고 더 잘해가지고 뭐 50만 100만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만 정도 되면은 경제 문제 해결되죠. 아 지금 해결됐다니까요 저는. 아 지금 됐다고? 네. 더 확실히 돼. 예.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또 할 수가 있죠. 아, 더 좋은 일 하겠습니다. 네. 남들 도울 수도 있고. 아, 제가 그거는 좀, 잡아낸 게 아까 그, 안에서 그, 톡톡이 하러 오신 분이, 네. 뭐 저 인사를 듣더니, 이 새끼 송! 그러시더라고요. 아, 바로 초면에 이 새끼! 아,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제가 부른 건 아니고, 네. 저희 김호철 선배님께서 파업가라 지른, 아, 원래 파업가 유명한 만드신 그 김호철 선배님이 만드신 노래예요. 이 새끼라는 노래가 있어요. 트로트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라리라라, 딘다라라라라. 김호철 선생이 트로트도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봤나. 초심님이 맨날 부르고 다니셔. 자기가 삐에 맞으니까. 아, 지금 맨날 부르고 다니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제가. 대중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방식 중에 그건 좋은 시도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김호철 선배님이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그냥 화면, 한 화면에다가 가사만 띄워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제작을 맡겼죠. 제작비를 주고. 맡겨서 이제 형 보내드리고, 저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올렸는데, 제께서 좀 50몇만이 됐습니다. 아니 완전히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야? 김호철 선생한테 보냈다고? 그렇죠. 선배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그걸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제작을 제가 했죠. 네. 유튜브 그 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아 본인이 부르고? 아니 그 음원이 있잖아요. 아, 음원. 그 음원을 가져와서 네. 영상을 제작했다고. 아 영상. 뮤직비디오를 제가 의뢰를 해서. 그럼 누가 부르는 건 없고? 아니 그건 그 선배님이 아 원래 부르신 분이 있고 그 따님이 부른 거예요. 딸이 아 작곡 아빠 따님이 부르고 영상 제작을 백자님이 해서 그렇죠. 올렸는데 여기 50만 또 딴 데는 서울에서 30만 와 서울에서 30만 네, 네. 서울에서는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올렸었어요. 네, 그럴 분들이 안 본인들 유튜브 수익 정지됐는데 뭐. 정지됐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근데 좋은 점도 있어. 그 대신에 잘 줘. 누가 뭐 얘기하면 서울에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야, 다 가져가. 오픈소스죠, 거의. 야, 완전 오픈소스. 카피 레프트에 네, 저희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좌파. 서울의 소리를 많이 응원해주셔야 됩니다. 서울의 소리. 네, 많이 좌파 아니랄까봐 카피 레프트입니다. 네, 네. 네, 카피 라이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잘 되니까 이런 건 제가 좀 마음이 아, 내가 채널이 있길 잘했구나. 아, 또 이렇게 여러분이 응원해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터지니까 좋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제목이 이새끼송? 네, 이새끼. 와, 나도 갖다 놓을까? 기가 막힙니다. 아, 나도 내 혼자 쳐불러볼까? 네. 그런다고 뭐라 할 사람 없을까? 아, 없습니다. 아, 내 혼자 시사 노래 교실 계속 한번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시사 역사 교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시사 역사 교실. 예, 예, 역사 교실. 아, 역사는 뭐 역사 강사들 히트 한자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합니다만은 그 박창근 가수도 촛불 집회 열심히 나오고 많이 했던데요. 근데 이제 뭐 완전 갔었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생계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네네네. 자기가 괴롭지만 TV조선의 국민 가수다에 네네.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된 건데 네. 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니까 괜찮을 건데. 살치를. 아유 좀 살치를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럼. 그래. 그래서 근데 아니 괜찮아. 내가 또 먹어도 돼.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 백자님처럼 이 작업자족하면서 이 경제 문제 생계 문제를 정도 해결하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아, 그렇죠. 그게 참 네, 강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짜 대단한 어떤 예, 자활력. 민중 것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죠. 제 친한 후배들 지민조, 임정덕. 네, 저 촛불 가수, 민중 가수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저 유튜브에 시사 품격에 또 윤성희 씨 같은 경우도 네네. 민중 가수도 하고 이제 나중에 바리톤도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친구도 있고 그건 이제 다 그것도 다 같은 학교 다 후배들이야. 예, 예. 우리 학교가 역적도 많지만 이제 충신도 많아. 예. 뭐 자비 이래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다. 이제 마무리 칩시다. 한 시간 넘어버렸어요. 예, 넘어버렸네. 예. 시간 좀 됐네. 예. 50분만 하려고.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여기서 배는 게 없어. 몇 분인지도 몰라. 한참 지난 것 같아.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뭘 그걸 가서 가. 1시간 16분을. 화면을 가리고 그래. 1시간 16분을 했어. 예. 편집할 때 3시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자, 이제 네. 백자님을 고맙습니다. 통해서 그의 인생과 또 요즘 촛불의 근황 또 심지어 거기에 우리가 왜 경량학과를 선택하게 됐는가 그래서 한 20분 걸쳐 근데 그러다가 그 내용이 본의 아니게 역사교실이 된 네, 남태우를 파헤친다 개판이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예. 저도 하여튼 좀 편안하게 배우 생활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좀 남태우 TV 잘 한번 해보세요 되나? 진짜 뭘 해야 되나 응원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수익 창출대가 눌러봤더니 네. 한 10달러 정도 보인다. 10달러. 제가 그 4달러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블로. VLLO. 아. 그게 쇼츠랄지 짧은 영상을 그냥 내가 만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냥. 저 프리미어 못해요. 아, 프로그램이 있지. 지금은 이제 프리미어를 쓰는데 그게 제일 나아요. 그게 우리같이 그냥 발로 VLLO. 발로 V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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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 블로네, 발로가 아니고. 발로가 아니고요. 그런 거 쓰셔가지고, 직접 편집 대충 하고, 거기에 막 다 있어요. 편집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하나씩 올리시고. 노래를 매일 쳐부르고. 노래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뭐 워낙에 현장성이 강하시니까. 그래. 제가 보기에는 뭐 5만 돌파, 10만 돌파는 금방 계실 겁니다, 배우. 좀 돌파해야 돼. 왜냐면 네네. 이제 배우, 안정적 배우 생활 하기 위해서는. 네네. 굳이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성향과 관계없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자유롭게 사는 걸 방해하고 회방 놓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 자유를 맨날 외치는 그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가만 놔두면 우리는 원래 배짱이 예열이라 뭐 열심히 하고 뭐 정의를 부르고 이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저희는 뭐 잠이나 자고. 네, 늦춰 놀고. 낮 술이나 먹고. 배짱이가 놀아야지. 뭐 이렇게 일을 해. 네. 본의 아니게 이게. 그리고 좀 더워가지고 저거 저 안 꺼지려나 모르겠네. 꺼집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자, 마지막 인사. 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저희지만 저희 핸드폰이 고생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또 사면 됩니다. 핸드폰 예. 고생했다. 예, 제가 저 핸드폰 많이 얻었어요. 아, 그래요? 한 4대쯤 있어. 아. 또 저게 바가 되면 또 올리면 돼. 네, 바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바가 야로. 네, 여러분,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남태우 배우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서울의 소리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백자 TV는 안 그래도 잘 되고 있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예. 자, 마지막에 또 우리 자료 영상들 좀 활용하거나 해서 예. 백자님 활동 그리고 또 우리 노래 교실 했던 거 뭐 이런 것들도 엮어서 예. 자연스럽게 그리고 뒤쪽에 이제 초록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푸른 하늘 같아. 우리가 봐서 계속 하늘처럼 보이는. 예. 네, 찍고 계세요. 예. 아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빼서 이 상황이 좀 어떤지 보여드려요. 직접 출연자가 직접? 보여준다고 네네. 합니다. 자, 살짝 이렇게 돼 있죠. 살짝. 야, 진짜 약간 불쌍하다. 좋다, 좋아. 약간 불쌍해.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상 백자님의 엔딩은 또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잘못 났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백자님의 인사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빨리, 저 아까 까치 소리 들으셨죠? 네, 퇴진 빨리 칩시다. 네, 화이팅! 민폐 투어였습니다. 투어! 네, 고맙습니다. 파도 타기 한번 할까요? 파도 타기? 앞에서 뒤에까지. 파도 타기! 항상 이러면서 파도 타기 시작! 내리는 용산역 윤석열 차에 흔들리는 차창도 멀어 허니가 나대고 검사들이 설치고 건진 천공 법사들이 다치네 못 참겠다 정말 넌 촛불국민 세계인류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답이다 퇴진이 답이다 퇴진이 답이다 이러다간 나라 망한다 안된다 퇴진이 답이다 퇴진이 답이다 살길 퇴진 합이다 윤석열 꺼져줘요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의 제약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퇴진해 윤석열 꺼져줘요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의 제약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퇴진이 답이다 퇴진이 답이다 퇴진이 답이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놈아 퇴진이 답이다 퇴진이 답이다 퇴진이 답이다 우리 살길 퇴진이 답이다 고맙습니다.